강조하는 스타일. 너무 딱이죠. 너무 딱이다 진짜. 너무 딱이야 진짜. 네. 이거는 선미 씨가 입었던 옷 같아. 네. 컬러에 어떤 걸 신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잖아요. 네, 네, 여기에는 네. 아예 보색으로 또 이렇게 연출해주면 화려하게 이 선미의 퍼포먼스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. 너무 예쁘다 진짜. 예쁘지? 이 보색 너무 예쁜데.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네, 다 입어볼까요? 네. 오, 저거 너무 느낌 좋다. 이거는 딱 선미랑 좀 제일 가까운 룩인 것 같아. 약간 체리네스가 안 입었던 느낌도 좀 비슷했어. 선미님의 사이렌 보도록 할까요? 어머. 또 소심해서 바닥 봤어. 자신감 있게 그냥 하라고. 못하겠네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예쁘죠 컬러가. 네. 이게 컬러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예쁘네요. 저는 지금 저 느낌 너무 좋아요. 네네. 네, 저는 여기 한 표. 전 아까 그 레드. 레드 두 번째. 네. 두 번째. 레드 아니면 블루야. 가시나. 블루. 저도 레드 아니면 블루인데 못 정하겠어요. 저도 가시나 아니면 사이렌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요. 남자들이 보는 눈과 여자가 보는 눈이 좀 틀리거든요. 아 그런가요? 네네. 첫 번째 룩은 보름달 의상이에요. 깃털 장식이 굉장히 포인트거든요. 바디라인을 좀 돋보이게 하면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. 다음은 가시나. 레이스 디테일이랑 컬러가 포인트예요. 레드 계열이 피부랑 잘 어우러지게. 다음은 주인공. 이 시스루는 속탑도 브라탑 같은 느낌으로 쇼츠랑 같이 해서 딱 매치를 했거든요. 마지막은 사이렌. 어깨를 강조하는 스타일. 보색으로 연출해주면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.